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2015년 우리 수련회를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악신자단체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또 세미나도 곁들여서 이렇게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한 1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석현이 사장님께서는 11시 반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따 밑에 행사장에서 모셔서 경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그래서 날씨도 덥고, 네, 그래서 또 장소도 협소하고, 네, 그래서, 네. 또 우리 또 그 상임위원이 그 강릉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도 지금 그 없고,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게 기념식을 하고 국민의회를 하고 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회원님들과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 전하면서 먼저 내빈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 올릴까 합니다. 우리 가수위원회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사랑으로 저희 가수위원회 이렇게 대해주시는 내빈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개할 때마다 특히 우리 가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것만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수위원회 한국가수협회 우리 명예회장 남일애 회장님께서 모셨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맡고 있는 동안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까지는 잘 지켜 계십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시죠. 우리 김미정 선배님, 우리 현희 씨 사모님 계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음악의 스타였었고, 눈물의 여왕이었었죠. 그리고 또 가수이신 우리 이경희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뜨거운 안장의 자니리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아, 밖에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자니리 선배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춘희 선배님 수독사에서 우리 아이 앞에 계십니다. 네. 그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상록 선배님. 네. 오늘 스승의 날 추대식에서 우리 가수들께서 스승님의 추대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차도균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렇게 사모님을 갖춰줬습니다. 예배 오셨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자니바 선배님, 어망맨의 스타, 이광민 선배님, 박수 선배님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또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저 이사도 재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수위원회 행사로 빠지지 않으시는 우리 박일수 선배님, 정말로 그리고 또 예술인 총연합회 감사로 제작하고 계시죠. 애완견의 무용계, 무용계를 휘어잡았던 택댄스 1인자 우리 이덕환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배우 기념 사업회에서 배우 가요제를 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끝났는데 우리 배우 사랑의 우리 최종문 회장님 앞에 계십니까? 아, 앞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환경 보전의 우리 홍성백 성총장님, 네, 함께 앉아주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민신련에서 음악신자단체연합회 우리 가수들의 권리단체, 그쪽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혹시 갔는데 예, 오늘 전무이사님이 해마다 했었는데 전무이사님이 오늘 바쁘셔서 대신 우리 박기태 부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들하고는 네 뭐 저희는 한국 가수협회고 또 태진아가 또 이끄는 예, 대한 가수협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또 태진아를 대신해서 우리 김원창 사무총장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협회에 또 쭉 나와 계시고 우리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권리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죠. 우리 이진영 상무이사님. 네, 그리고 오늘 그 전국 각지에서 부산서도 오시고 거제도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부여에서도 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좀 어깨가 좀 안 좋으시고 네, 얼마 전에 또 다리도 안 좋으셨는데 우리 가수위원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우리 강종영 부회장님이 예, 아프신데 그렇게 참석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 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하루에 한 3,400만 원씩 이렇게 적자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걸 또 불구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죠? 우리 또 여기 입장하고 계시는 우리 방주영 씨 가수! 네. 아. 예.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죠? 우리 회원 전체를 위해서 자, 사랑의 박수 한번 전체를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예, 참 거리가 짧아서 너무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저 오실 때 지루하진 않으셨죠? 예, 그냥 소리 몇 번 지르니까 이렇게 도착했네요. 그래도 빨리 왔는데 예, 오늘 우리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와갖고서 자, 밤새고 의자도 깔고 청소도 하고 무대 세팅도 하고 예, 또 식사하는 자리도 이렇게 또 깨끗이 하고 우리 방일수 사무, 아, 방일로 예, 사무총장. 예, 박수 한번 주시고. 네. 그리고, 뒤에서 우물의 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임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네. 인사 말씀. 아, 예, 다 끝났습니다. 네. 아, 인사 말씀 다 하시고, 국민의 의뢰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빈소개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 이빨이 없으니까 잇몸으로 지금 강릉에서 오고 있다니까, 네, 제가 이제 진행을 좀 맡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받아서 방일수입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박수가 좀 참고요. 우리 가수는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기본 박수는 15초입니다. 지금 10초밖에 안 나왔어. 다시 한 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초, 15초, 박수! 오늘 아까 좋은 말씀, 이로자에서는 고용로 개정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출연해, 저작권 인접 세미나, 저작권이 뭔가 모르고 이제 1년을 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 30분, 40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도심에 있다 보면 마음이 참 그, 급하지만 될까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 한번 실내 와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재충전하는 것, 이 순회가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전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거든. 사람은 마음이 깊게 닫혀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발음을 같이 한번 해보죠.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사람! 사람! 다시 한번, 사람! 사람! 입술 닫히죠? 그 다음에 마음! 마음! 닫혀, 입술. 사람의 마음은 항상 깊게 닫혀있어요. 이 마음을 열려면 자신의 몸을 낮춰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해. 그리고 사랑! 크게 사랑! 사랑! 입을 활짝 열어. 마음이 열리잖아. 건강! 건강! 열리죠. 행복! 행복!
사는 건강, 행복 풍부 받으셨어요. 이제 우선 국민의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식이고 기념식에 자리 서주시고요. 여러분 무대 우측에 탈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를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이나 더운데, 한여름 낚시인데 우리 가수위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모릴 수 있게 없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우리가 정기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회원들, 방송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권리를 이렇게 또 찾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정상인 접근 세미나도 이렇게 더불어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풍족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초촐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즐거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느라고 한마디 그렇지만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감싸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이 또 먼데서 이렇게 참참도 못 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에게 타지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침묵과 화합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록 지금같이 우리 가수위원회 우리 집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수위원회 그리고 또 회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형제나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수라는 직업을 하나 바꿔서 이렇게 뭉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참 뜻있는 시간들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추억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에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가수위원회 여기 이렇게 말을 잘하면 사회자들은 어딜 가라는 건가 모르겠어요. 나 여기 마이크 놓고 갈래. 네, 가수 잘하셨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